그 쌉싸름하면서도 그 향긋한 갓김치를 한번.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임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와서 김장 담그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김장 준비하시느라고 좀 마음이 좀 바쁘실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영상으로 배추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파김치 뭐 여러 가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요즘에 갓김치가 유행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약간 그 쌉싸름한 맛하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 익으니까 진짜 그 깊은 맛이 있어서 아, 갓김치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딸도 갓김치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안 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같이 네. 좀 이렇게 해서 갓김치도 이제 앞으로 좀 담가 먹도록. 그래서 오늘 갓김치를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물에 담가서 한 20, 30분 담가 놓으면 흙이 잘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채반에 받쳐놨고요. 갓은 왜 우리 김장 담을 때 그 여수의 돌산 갓을 사셔야 돼요. 요새는 다 다듬어져 있어서 끝에 다듬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약간 색깔 변한 이 끝부분만 조금 다듬으면 되고 이게 너무 굵은 거는 절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너무 굵은 거는 이렇게 한번 갈라서 이게 다발을 사면요.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거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절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일 때는 이 갓 한 단이 1.5kg 정도 되는 갓이에요. 그래서 물은 2리터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물 지금 1리터짜리 두 개를 이렇게 붓습니다. 아 참 다음 주가 김치의 날. 김치의 날이 며칠이라 합니다. 11월 22일인가요? 아, 왜 11월 22일로 정했을까? 그게 김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22가지가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의 재료가 모두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22가지의 효능이 22가지의 네. 효능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그 식품 아니에요? 이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아서 맛도 이렇게 정말 그 이렇게 새콤한 그 맛이 익으면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특히 임산부들이 먹으면 좋다 그래. 뭐가 들어서 그래? 갓에는 또 엽산이 좀 엽산이 많이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도 높고 그래서 이제 담아서 이걸 한번 맛을 드리면 정말 갓김치 꼭 생각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물을 지금 2리터를 붓죠. 그다음에 천일염 굵은 소금은 한 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녹이세요. 네. 이거를 그냥 담아서 하는 것보다 이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셔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골고루 잘 소금물이 묻어지니까 좋더라고. 소금물에 지금 적셔서 저렇게 채워놓고요. 나머지만 이제 그 물을 부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무래도 잎보다는 줄기 부분이 더 빨리 절여져야 되니까 그 이제 약간 비스미해서 곱 이렇게 절이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일단 소금물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해서 그 국물을 여기 줄기 있는 부분에다가 부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절이는 시간이요 1시간 반 정도 절여야 돼요. 중간에 이제 1시간 반 동안에 뒤집어주고 그래서 1시간 반 됐을 때에 약간 휠 정도로 절여졌으면 괜찮은데 덜 절였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일 동안에 찹쌀풀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황태육수예요. 황태육수 2컵, 찹쌀가루는 3큰술이 들어가요. 이렇게 거품기로 벗어서 풀은 다음에 끓이면 돼요. 금방 끓어요. 뽀글뽀글 끓으면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물로 찹쌀풀을 쓰는 것보다는 황태육수나 또는 멸치육수나 훨씬 더 깊은 맛이 있겠어요. 깊은 맛이 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은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을 텐데 여기 파만 지금 갓김치니까 한 3-4cm로다가 쪽파만 썰어 놓으세요. 쪽파 썰었고요. 양파 반 개도 채 썰어서 같이 버무릴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쓰는 찹쌀풀보다 조금 묽은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찹쌀풀 쓸 때는 물 두 컵이면 이제 찹쌀이 반컵 정도 들어갔는데 오늘은 세 컵 반밖에 안 들어갔거든. 왜냐하면 갓김치는 물이 별로 이렇게 그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찹쌀풀을 조금 묽게 쓰는 게 좋아서 요거를 이제 식혀서 준비해 놓은 게 바로 요거니까 다른 찹쌀풀에 비해서 조금 묽어요.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됐고 그러면 우선 여기에 이제 배 먼저 썰어 놓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무도 넣고 배, 무, 양파를 넣어서 이제 그래야 이제 맛이 더 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양파 넣어주고 양파 이만큼만 넣게 여기에 이제 액젓을 조금 넣어서 갈겠습니다. 이제 양념이 갈아졌으니까 갓김치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무, 양파, 배, 갈은 거 지금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는 1과 4분의 1컵입니다. 마늘 다진 거 50g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강청, 우리 생강청 소개해드렸지요? 이렇게 김치 담을 때 이거 딱 넣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강청 반 큰술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우젓 두 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실청 두 큰술인데요. 매실청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찹쌀 풀 쓴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은 작은 술로 두 스푼 들어갑니다. 이제 양파 채 썰은 거, 그 다음에 쪽파 썰은 거 넣어서 버무려 놓으면 돼요. 네. 이거 잠시 이제 양념이 맛이 어우러질 동안에 절인 갓을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이렇게 빨리 절여지니까 이런 거는 먼저 꺼내고 조금 굵어서 좀 덜 절여졌으면 조금 더 놔뒀다가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절여진 물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따라내고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씻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기가 좀 덜 빠졌으면 밑에 좀 물기를 좀 이렇게 짜줘요. 네. 요거 이제 버무릴 때는 이렇게 우리 배추김치 담듯이 이렇게 약간 해주시고 여기 아까 양파하고 이렇게 조금씩 속처럼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 쪽파하고 양파 썰은 거를 사이에 이렇게 저는 이 갓김치가 그래도 너무 막 젓갈 냄새 많이 안 나면서 맛을 내는 그런 스타일로 담아서 갓김치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념이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머리 쪽이 됐으면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해서 볼륨이 똑같이 되게 양념은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이 속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넣어주면 파 맛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맛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좀 간간하게 잡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소금 약간 넣어도 되고 짜게 안 잡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해서 이거는 하루 지나도 조금 안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담았으면은 내일 저녁까지 좀 두시고 익었는지 확인하고 안 익었으면은 조금 더 익혀서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딸이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던 갓김치를 앞으로 담가서 먹어보라고 오늘 함께 담갔는데 여러분들도 꼭 갓김치 한번 담가서 그 쌉싸하면서도 그 향긋한 갓김치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